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중에 그 유치권 들어가는데 무슨 건? 무슨 건? 뭐 하는 게 유치권이고? 유치를 점유 뭐 하는 거? 점유, 그치? 점유하는데 근데 이제 유치권은 무식하다. 유치권은 뭐하다? 무식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전형담보 하면은 여러분 민법에 있는 담보를 전형담보라 하거든. 전형담보는 어느 거? 저당권, 질권, 전세권 이렇게 끼워주고 유치권은 안 끼워준다. 민법에 있지만. 그 다음 비전형담보 하면은 민법에 없는 거 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환매, 재매매약 뭐 이런 거를 비전형담보라 하는데 거기에서도 유치권은 안 끼워준다. 그래서 유치권은 무식하다. 무슨 물건이지만 담보물건이지만 담보물건의 본질은 누가 안 갚아주면 채무자가 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뭐해서 경매에서 자기 거 챙기는 게 우선 변제가 주목적이잖아. 그치? 근데 유치권자는 무식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무식한 사람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지. 뭐가 없으니까? 겁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잡고 점유해서 나는 뭐 우선 변제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뭐도 모른다. 위아래 먼저 나 좀 필요 없고 뭐만 주면은 그렇지 돈만 주면 준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하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금방 뭐랬노? 쓰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대, 예? 유치권은.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대표적인 어떤 게 있냐면, 유치권 얘는 여러분 뭘 기억하냐면은, 요 병의 시계를,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났다, 예? 어? 빌려서, 사용하다가 뭐 했다? 고장났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고쳐줘야지. 그래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예? 그럼 요 수리업자 시계 수리했다. 수리비를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요거는 무슨 자? 채무자지. 그지? 그러면 또 요 유치권자는 시계 수리업자는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수리 대금을 받기 위해서 시계를 뭐 할 수 있다? 점유. 이건 무슨 권자? 유치권자. 누가 맡겼노? 을이 맡겼지. 을은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한다. 예? 채무자면서 유치권 설정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정자는 다 소유자거든. 전세권 설정자도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도 뭐 소유자. 그런데 요 유치권에서는 그래서 잘 논다.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고? 병이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요거 중요하다. 이 시스템이면서 쟁점이 돼. 예? 무슨 자가 아니어도 되고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요 유치권 설정자하고 비슷한 게 누구냐면 임대인. 꼭 기억한다.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거. 요거하고 유치권 설정자하고 비슷한 사람은 뭐가 있다? 임대인. 임대인도 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그래서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뭐 유치권은 여러분 그럼 또 유치권은 시계 수리업자가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그러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유치권.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그래서 채권과 관계 있는 거 그걸 뭐냐면 채권을 뭐냐면 다섯 자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거든.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유치권은 가장 큰 특징.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시계 수리하고 시계 잡아놨는데
시계가 필요하다. 아저씨 시계 주세요. 돈만 줘. 돈 없고 아저씨 시계 찾아오고 카메라 맡겨놓으면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그거 가지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유치권의 특성은 여러분 유치권하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가인 무슨성 결연성이 있는 목적물을 잡아놓는 거지 예? 하고 그럼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이제. 그럼 그거하고 비슷한 게 동시행항변권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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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행항변권은 너가 채무를 뭐 하면은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내 채무 이행한 돈 주는 걸 무슨 절? 거절. 그렇지. 똑같이 이건 물건 반환을 거절. 동시행항변권은 자기 일방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런 점에서 같다. 결연성 공평의 원칙 됐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같은데 근데 여러분 유치권은 아까 다른 물건 그거 잘 나온다.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 비교해서 유치권은 다른 물건을 제공하면 그걸 대담보로 한다. 무슨 물을 제공해버리면 다른 물건 주면 다른 물건 주면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 소멸하고 질권을 하는데 유치권은 대담보를 제공하고 다시 뭐 대담보를 제공하고 다시 뭐 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그렇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무슨 케이 해야? 오케이. 그치. 근데 동시행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안 되고 오직 무슨 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뭐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 유치권은 대담보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근데 동시행은 다른 물건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잘 나온다. 차이점. 그거 기억하면서 자 유치권의 특성 한번 전부 다 해보자 이게. 그럼 또 여러분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되노? 점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그 유치권이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지. 근데 여러분 저당권은 채권자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거든. 그래서 요 물건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등계해놓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없거든.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없어요 하면은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추금력이라는 말씀이다. 뭐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무슨 얘기 있다? 추금력. 뭐 하기 때문에 빨리 등기. 근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 없다? 추금력이 없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설명합니다. 또, 그럼 자, 특성 1. 한번 적어보자. 자, 법정 담보 물건이란다. 무슨 담보 물건? 법정 어디에? 민법에 있는 거다. 법정 담보 물건이고, 두 번째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옛날에 프린트 한번 나눠줬지 그지? 어? 부동산, 동산, 무슨 건? 유가증권 다 되고 세 번째 부동산 유치권은 뭐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되노? 점유, 그지? 그걸 무슨적 효력? 유치적 효력 인데 그다음 다섯 번째 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뭐 빨리 뭐 무슨 점유도 된다 간접 점유 자 요거 시험 문제 또 잘 출제합니다.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 그럼 여러분 고급 시계 수리했다 3억짜리 고급 시계 수리했다 근데 아 이게 소유자가 한 3일 후에 찾아간다 한다 이게 강도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불안하다 이게 그래서 은행 금고에 일시적으로 맡겨놨다. 그럼 은행 권고에 임치했단 말이에요. 은행은 무슨 저 빨리 직접 유치권자는 뭐 간접에 의한 유치권 된다. 그러나 요 잘 나온다.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누구에게 돌려주고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그럼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다시 뭐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잘 나온다.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 하면 뭐
오. 근데 누구를 직접? 채무자를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하는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조심. 그럼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럼 만약에 과실이 생겨나면 과실을 수취해서 그냥 공짜로 수취하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대. 그럼 자기 거 먼저 까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아까 점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구순력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여덟 번째. 여러분 파산시에는 파산시에 별채권이 있고 무슨 건 있고 별채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잡아놨는데 지금 시계, 새 시계는 10만원. 수리비 만원, 새 시계 얼마? 10만원, 수리비 만원인데, 자, 근데 수리비를 안 준다 말이니? 안 주면 경매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는데, 그때 경매는 또 요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 하는데, 경매하면은 비용이 120만원 든다. 그럼 경매 못하지. 새 시계 1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경매하는데 120만원 드는데, 그런 경우는 그 시계를 자기가 하고 수리업자가 하고 나머지 차액 돌려주는 거 그걸 무슨 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이라는 말씀다. 간이변제충당은 점유하는 담보에서만 인정한다. 예? 무슨 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 아니, 간이변제충당은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 간이변제충당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여러분 담보물건 중에서 뭐 부정성이 어떻게 하다? 가장 강하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 열한 번째, 아까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요거 없다. 요것도 잘 나온다.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유치권자는 소유자나 소유자가 만약에 달라 하면 소유자가 달라 하거나 안 가면 경락인이 달라고 하면은 돈 갚아라 이 소리 못한다. 그거 잘 나온다. 변제라고 청구하면 OX? X. 무슨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우선, 단지 내가 이 물건에 지금 채권이 있는데 채권 변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 줄 수 없다. 채권 변제 못 받았기 때문에, 물건 줄 수 없다. 해서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럼 거절한다는 말은 돈 갚아라 하고 똑같은데, 문장에서 소유자나 제3자가 왔을 때 소유자나 제3자에게 다시 뭐 소유자나 제3자에게 뭐 해라고?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OX, X. 무슨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변제해라고 채무자한테는 돈 갚아라 할 수 있지만 채무자 이외의 사람 소유자나 제3자가 왔을 때 물건 돌려달라고 그러면은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없고 단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되겠습니까? 저기서 소유자나 제3자가 왔을 때 변제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에게는 뭐 해라고?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다음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연습하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순위도 없다. 12번째 뭐도 없다? 순위 없고. 대신에 13번째 경매는 할 수 있는데 경매권은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또 요 경매는 여러분 저당권에서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무슨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 요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러면 만약에 경매하되 그럼 배당받을 때는 끝순위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거든. 그럼 굳이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경매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경매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뭐 챙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매할 필요 없고 다른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무슨적 효를 가지고 버티면 되노? 유치적. 아까 불 끈지고 누구든지 뭐 돈 주기 전에 물건 못 가져가 할 수 있지만 됐습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경매에서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 다음 14번째 피담보채권가입 무슨성 결연성. 피담보채권가입 무슨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 15번째 그래서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성 다른 곳으로 교체됐다?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요 세 개 같이 요거 그지? 그런가? 여기 전부 다 점유 그지? 무슨 유? 점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부동산에서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은 무슨 낙인에게? 경락. 아, 그 다음 또 16번째 자 요 중요한 게 요 변제기 무슨 기? 변제기. 변제기는 요 승립요건이다. 요거 잘 나온다. 아까 경매는 여러분 저당권에서 경매는 뭐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지만 요거는 뭐? 환가를 위한 경매고 요건 변제기가 저당권에서는 실행요건. 무슨 요건? 실행요건인데 요건 변제기가 돼야 승립한다. 그래서 요 17번째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금방 뭐래 뭐?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요 경매 신청을 경매 신청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유? 압류라고도 한다.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승립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경락인이 오더라도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하면서 유치권 계속 주장하면은 그럼 경락인이 돈 갚지 않으면은 물건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어? 그럼 결국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빨리 경락인. 근데 경매 신청 후에 경매 신청 등기 후에 유치권이 승립한다. 전도 후도 다 승립하는데 이런 경우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오고 한 2년 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뭐 그 작년 기출 문제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요거 경매 신청 등기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을 뭐 전에 이미 목적물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점유와 함께 뭐가 돼야 되냐면은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 그렇지. 먼저 점유하고 있는데 경매 신청 이후에 무슨 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요거 뭐 언제 유치권 승립하노? 요때 유치권 승립하잖아요. 점유와 변제기가 돼야 되거든. 무슨 유와? 점유와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이 된다고. 근데 요 점유하고 있어도 변제기가 언제 도래하냐면 경매 신청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언제 유치권이 승립? 빨리 변제기가 도래한 요때 유치권 승립하죠. 그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빨리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또 변제기는 경매 신청 전에 변제기에 있었지만 나중에 점유를 언제 했냐면은 경매 신청 후에 뭐 했다? 점유 한 경우에는 언제 유치권? 요때 유치권이지. 역시 요 경우에도 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지. 그래서 언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점유도 언제 하고 있고 경매 신청 전에 변제기도 뭐 경매 신청 전에 변제기가 되어 점유와 변제기가 되어야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잘 나온다. 그래서 확실한 유치권은 뭐 점유와 함께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빨리 변제기. 그지? 그거 잘 나온다. 요거. 요거는 이미 점유하고 있어도 변제기가 경매 신청 이후에 도래했다. 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이미 변제기는 됐다 하더라도 점유를 후에 점유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경매 신청 전에 뭐와 함께 점유와 함께 무슨 기가 도래해야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나온다, 이거. 꼭 기억. 자, 그 다음에, 17번째. 18번째, 그지? 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거.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시계 맡기면서, 뭐 맡기면서? 시계. 아저씨 유치권 인정 안 해요.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드릴게요 하니까 시계 수리자 아저씨가 무슨 케이. 오케이. 그런 경우는 됐으면 유치권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권, 승립,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승립,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19번째. 자, 만약에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건 유치권하고 똑같다.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자, 소유자가 지금 시계 돌려달라고 그러거든. 무슨 자가? 소유자가. 아니, 나는 지금 시계 수리했기 때문에,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시계 줄 수 없어요. 하니까 판사가, 소유자 너는 시계 받으려면 뭐 주고, 시계 수리비 주고, 너는 시계 돌려줘. 하는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그지?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주장하면은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그럼 유치권자가 주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계 돌려줘라 하는 원고 승소. 무슨 판결? 인용 판결. 원고 승소. 요거는 뭐 일부 승소 판결. 뭐 같은 말이 되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번째. 자,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유치권은 물건, 동시행항변권은 채권의 기능이지만,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무슨 존 가능하다? 병존 가능하다. 무슨 존? 병존. 근데 또 여러분 또 잘 내는 게,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유치권 점유하고 있어도 시계 수리비 채권 소멸 시효 뭐 한다? 진행한다. 앞으로 효의 중단, 금방 뭐랬노? 중단하면 머릿속에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시효. 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거 해야 뭐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면 무슨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 시효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1번째 유치권, 동시행변권, 항변권 행사하여도 소멸시효 뭐 중단 사유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면 요 특성을 가지고 맞출 수 있고, 또 이제 뭘 가지고 내냐면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들어라. 한 개만 찍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찍어라. 피담보 채권가의 무슨 성? 결연성이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가의 결연성인데, 됐습니까?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가의 무슨 성? 결연성.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가의 결연성인데, 그럼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타인의 목적물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 하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했을 때 물건을 점유하면 무슨 건? 유치권. 결연성. 타인의 목적물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이 발생. 그래서 이런 타인의 목적물과 채권은 무슨 성이 있고? 결연성. 그래서 물건을 점유하면은 무슨 건? 유치권.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타인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면 뭐? 수리, 세탁, 비용, 손해배상. 그럼 요거는 끝단다. 시계 수리하고,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인데,
요 비용하고 손해배상하고 자,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비용하고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잘 내냐면은 임대차. 무슨 차? 임대차. 요거. 자, 임대차 기간 중에 너 저번에 했잖아, 그지? 점유권 할 때도 했죠.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단 말이.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 요 몇 조? 626조. 어? 정상적으로 비용 들어갔죠.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빨리 유치권. 유치권 행사.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 사용료 안 주고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면 사용료는 줘야 된다.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고. 근데 이렇게 유치권 행 비용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다시 누가 착해가지고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물건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받아야 된다? 6월 제척 기간. 전쟁이 터지든 뭐 지진이 발생하면 6월이 지나면 땡 안에 받아야 된대.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잘 내는 게, 자, 임대차 나가세요. 금방 뭐래? 어? 나가세요. 해지했다마니 뭐 위반해가지고 어쨌든 나가세요 했는데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도둑놈 인정하는 건 몇 조? 어, 203조.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고. 이건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이거 잘 나온다. 요거 굉장히 잘 나온다. 요거 요즘 유치권 어려운 파트에 막 나온다 많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청권. 무슨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요거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는 요거 무슨 이행만 되고, 어,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이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됐습니까? 매매대금, 물품대금, 그 다음 무슨 신탁? 명의신탁. 무슨 신탁? 명의신탁. 어? 과 관계되는 건, 이건 무조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어? 매매대금, 물품대금, 매각대금, 명의신탁. 요거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잘 나온다, 요거. 요거 되면 무조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예. 잘 된다. 그 다음에 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해도 원래는 유치권 없다. 근데 채무불이행인데 유치권이 극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걔, 사람 다리 물었다. 치료비 얼마 나왔다? 30만원 나왔다. 걔 잡아놨다. 걔 물건으로 취급하거든. 걔 주세요. 치료비 줄 때까지 물건, 걔 줄 수 없어요. 유치권. 그걸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어, 물건으로 인한. 타인의 물건으로 인한. 타인의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런 내용들 여러분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게 어디 있냐면, 114페이지, 그 유치권의 승인 요건 있잖아, 그지? 몇 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그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럼 115페이지에 그 반가로 2번, 중간에, 내용 박스 밑에 반가로 2번, 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 동그라미. 무슨 청구권?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거는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순존, 병존하는 경우다. 무효 취소됐을 때 반환받는 경우, 다시 뭐 무효 취소돼가지고 뭐 반환받는 경우, 다시 뭐 무효 취소돼가지고 뭐 반환받는 경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무순존, 병존.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우산 바꿔 들고 왔다, 신발 바꿔 신고 왔다, 그때도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방가로 이번은 무슨 이행이면서 빨리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순존, 병존. 자, 다음 편지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거 잘 내는데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 결연성. 근데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사이에 결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뭐 가지고 하느냐면은, 자동차 수리했다. 근데 소유자가, 아니, 아저씨 내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가져와서, 나 요 근처에 사는데 바빠서 그런데 차 주면, 수리비 저녁 때 갖다 드리겠어요. 하는데 믿고 자동차 줬다. 근데 저녁 때도 안 오고, 그 다음날도 안 오고, 한 달 때도 안 오고, 두 달 때도 안 오고, 근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포기하고 있는데, 한 6개월쯤 그 소유자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일을 교환하러 왔다만 이게.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다 이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채권이 발생하고? 옛날에. 언제 채권이 발생하고? 옛날에. 오늘 우연히 목적물을 점유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럼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 결연성.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 결연성. 그치? 그럼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사이에서는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현재 점유 중에 반드시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3번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변제기.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아까 점유와 무슨 기가 돼야? 변제. 그럼 경매 신청 전에 점유와 변제기가 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와 변제기가 경매 후에, 경매 신청 후에, 경매는 다른 말로 압류라는 말 쓴다. 압류 후에 뭐 점유와 변제기가 이루어졌다. 경락인의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쭉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넘어갑니까? 저당권으로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무슨 권? 저당권 넘어갑니다. 그럼 저당권. 저당권에는 여러분 여러 개 내용이 많다. 다 적으면 많은데 리스트 한번 적어볼까요? 14개인데 14개 있다 이게. 뭐
이렇게 12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6개. 6개. 요 뒤에 몰려있대. 예. 요 6개. 나머지는 그냥 지문으로 나오거나. 뭐로 나온다? 지문으로. 그럼 요거는 불법 말소 하면은 항상, 여러분 항상 쟁점은 몇 개 있노? 그렇지. 두 개, 세 개, 항상 두 개 있다는 생각에 불법 말소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왜? 등기는 승립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다. 언제만 되어 있으면 된다? 처음에 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계속 등기되어 있을 필요 없다. 근데 그래서 승립 요건이고 무슨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됐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실체 관계 없이 말소됐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여러분 경매가 되면 저당권 건저당권은 뭐 배당 받았든 못 받았든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예?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차피 잠깐만요, 말소되지 않고 있어도 소멸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고 배당 받았을 텐데 불법 말소됐기 때문에 뭐만 못 받았노? 배당만 못 받았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불법 말소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빨리 경매 하면은 회복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렇지. 그럼 무효등기 유용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그지? 돈 갚고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돈 빌리면서 종전의 등기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에 후순위가 있다,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경우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겐 대항할 수 없다. 언제부터 유용 허용한다?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은 때부터. 맞습니까? 예. 그걸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이라지. 뭐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권리. 근데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 헐었다, 무슨 등기 하지 않고 멸실등기하지 않고 나왔다,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이어서 쓰는 건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 표시등기, 무효등기, 유용, 표제부의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한다.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무효등기, 유용하면 아까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저당권 가등기에서 잘 나온다 하면 원칙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언제부터? 합의가 있은 때부터. 비소고표. 지금 됐습니까? 예. 항상 공부하면서 쟁점. 요거,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럼 저당, 채권, 돈 빌려주고 저당권. 뭐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저당권. 다시 뭐? 돈 빌려주고 저당권. 기계 팔고 외상으로 하고 돈은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 집에다가 저당권. 화가가 그림 그려주고 저당권. 파출부 아줌마가 일해주고 돈 3년 후에 받기로 하고 저당권.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제한 없다. 뭐 없다? 제한 없다. 그걸 특정물 인도청구권도, 무슨 물? 특정물 인도청구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중에 그 채무를 이행 안 하면은 그 집을 뭐 해서? 경매에서 배당받아야 되잖아요. 뭐 해서? 경매에서 배당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뭐? 경매에서 배당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뭐에서? 경매에서 배당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다시 뭐? 경매에서 배당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금액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금전 채권화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무슨 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뜻 빨리.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 경매 대금에서 어떻게? 우선 배당. 우선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일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됐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등기.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몇 년?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5년. 이렇게 밀려 있단 말이지. 그럼 요 이자 하면 무슨 기 이전의 이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밀려 있는 이자, 기간에 관계 없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변제기. 그럼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을 안 쓰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지연배상, 지연이자, 무슨 이자? 지연이자,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면서,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1년을 초과하는 거는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왜 1년분으로 한정하노?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1번, 갑이 1순위 저당권이다 말이지,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변제기가 됐다. 돈 안 갑니다. 그러면 채권 갑이 해라. 근데 갑이 1순위다. 그럼 만약에 기간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다면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지연이자라고 해서 우리도 카드 대금 납기일에 넣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뭐 폭등하잖아요. 한 25% 폭등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요때 이자는 얼마? 5%. 그럼 요때는 몇 프로? 25%. 5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 만약에 1순위다. 채권자 돈 갚아라 해갖고 안 갚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갚은 유리불리 유리하지. 계속. 왜? 그 돈 받아가 은행에 예금해봐야 이자 뭐 2% 3%도 안 되는데 지금 25%니까 나중에 몇 순위니까? 1순위니까 뭐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간이 계속 끌면 끌수록 유리불리? 유리. 그럼 누구께 줄어드노? 후순위. 그래서 지연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다시 피담보채권 범위인데 정확하게 하면 피담보채권 범위인데 그걸 여기서는 저당권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5자 피담보채권 이렇게 한다. 무슨 담보채권?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은 무슨 된 금액과 빨리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럼 어쨌든 이런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으려면은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돼야 되고 등기 안 돼도 배당받는 것 하면 지연배상 몇 년분과 1년분과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럼 좋다. 배당순서 대략 1. 대라 그럼 대봐라 그럼 좋다. 1 비용 2 법률. 자 다시 1 빨리 따라해라. 1 비용 2 법률 3 순위비교 4 일반채권. 자 1 비용 2 법률 3 순위비교 4 일반채권. 다시 1 비용 2 법률 1 2, 3, 순위비교 4, 일반 채권. 1, 비용 2, 법률 2, 3, 순위비교 4, 일반 채권. 그러면 비용도 두 개 나온다. 다시 1번, 무슨 비용? 실행비용,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그렇게 두 개 나누고. 중개사도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 뭐를 위한 법률? 국민을 위한 법률. 어느 거? 주택임대차, 상가금,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가고 그거하고 같은 순위가 회사가 망했다. 근로자 매달분 임금, 3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그걸 근로기준법의 임금 우선특권 이렇게 표현한다. 그 두 개는 순위가 같다 다르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세징수법 당해세. 법률도 몇 개로 나온다? 두 개. 국민을 위한 법률과 국가가 가져가는 건 뭐? 당해세.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뭐? 순위비교. 그 다음에 뭐? 일반채권. 그렇게 하면 끝난다. 1. 빨리. 비용 2. 법률 3. 순위비교 4. 일반채권. 자, 다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세금도 두 개다. 세금도 몇 개? 어떤 게 있노? 당일세는 뭐 모든 저당권보다 무슨 저 먼저 저당권 성립과 관계없이 뭐가 당일세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소유자가 뭐하는 사람인데 장사 세금 못 냈다 부가가치세를 안 내거나 해갖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에다가 압류했단 말이지 하면은 그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 성립일과 세금 법정기를 비교해서 빠른 게 어떻게 한다? 우선. 자, 그러면 이제 말로 기억해야지. 뭐로? 세금 몇 개? 세금 몇 개? 세금 몇 개? 그러면 요 아까 저당권을 요 물건에 세금 재산세 안 내가지고 요 지금 저당권 설정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가지고 뭐 압류 하면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세금. 이걸 일명 무슨 세? 당해세. 당해세라고 하는데 요걸 뭐라노? 저당물에 부과된 세금. 이걸 일명 무슨 세? 당해세. 핵심 단어. 물에 부과된 뭐? 물에 부과된 세금. 다시 뭐? 물에 부과된 세금. 다시 물에 부과된 세금. 다시 물에 부과된 세금. 이걸 일명 무슨 세? 당해세. 그럼 이미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저당권보다 뭐가 우선한다? 세금이 우선한다. 모든 저당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무슨 물에 부과된 세금? 저당물에 부과된 세금. 일명 이걸 무슨 세? 당해세는 저당권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빨리 세금. 근데 요 소유자가 무슨 자가? 소유자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사람? 장사 무슨 사 장사 무슨 사 장사 무슨 사 장사 부가가치세를 안 냈다 이게. 뭐를 안 냈다?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 사장 재산을 조사하니까 요 부동산이 있더라. 세금을 가지고 압류했다. 뭐가 우선한다? 우열비교.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이게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 성립일과 다시 뭐? 저당권 성립일과 요 세금 법정기일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빠른 게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이게? 그럼 이걸 이제 말로 해야지. 응? 요거는 뭐? 아까 핵심 단어? 물에, 지, 요거는 뭐냐면, 저당물, 소유자가, 핵심 단어, 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저당물을 압류. 하면은, 어느 게 우선한다? 우열 비교. 무슨 비교? 우열비교. 먼저 성립한 게 어떻게 한다? 우선. 세금이 무조건 우선 안 한다. 저당권 성립일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은 뭐? 성립일과 세금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빠른 게 어떻게 한다? 우선. 그러니까 세금 하면 꼭 두 개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요즘 빈틈 막 나오거든, 빈틈. 무슨 틈? 빈틈. 다시. 오늘 핵심 단어 물에 부과된 세금 하면 일명 무슨 세? 당일세는 모든 저당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 저당권 성립과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고 저당물 무슨 자?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저당물을 압류하면 그 저당권에 그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성립일과 세금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빠른 게 어떻게 한다? 우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노? 요거는 아까 어디에 들어가노? 순위 비교. 무슨 비교? 순위 비교에 들어가고, 요거는 아까 법률. 법률인데, 이건 법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한다고. 배당 순서, 대라. 1. 이제 다 대봐라. 1. 1. 비용인데, 실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그 다음 법률 두 개. 국민을 위한 법률, 주택상가, 근로기준법.
같은 동순이, 그 다음에 뭐, 국세징수법 무슨 세, 당의 세, 그 다음에 우열비교. 우열비교, 순위비교, 그 다음에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좀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뭘 가도 되냐 하면은, 딱 뻔하다, 여기서 나오면은. 주어. 채무자가 나오면은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전부 넘으면 OX, X. 채무자가 아닌 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5자. 빨리 뭐, 비담보 채권만 변제. 거기서 나온다, 그거. 꼭 기억한다. 채무자가 하면 무조건 뭐, 전부. 만약에 채무자는 지연 이자가 3년간 밀려 있다, 얼마? 3년분 무슨 부? 전부. 됐습니까?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얼마?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만.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네 개. 몇 개? 네 개. 네 개. 1. 보안물, 종물. 시간이 너무 잘 간다, 그지? 무슨 물? 보안물, 종물. 오늘 점심 먹고 합니까? 하잖아요. 집에 가고 싶습니까? 나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보안물, 종물. 두 번째, 과실.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물상대위. 여러분, 천일생하고 공부하면 뭐가 중요하노? 그렇지. 아, 이게 합격 이제 다 하겠다. 뭐가 중요하노? 제목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 저당권을 설정해 놨을 때, 요 물건에 요걸 주물이라 하죠, 그지? 주물에 붙어 있는 뭐, 보안물, 종물에도 원칙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몇 부류? 두 부류, 그치? 항상 두 부류. 두 부류. 여러분, 이전 등기는 주부기. 그렇지. 두 부류.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그렇게 해오면 안 되고.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은 뭐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뭐 부기, 설정 등기는 두 부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주, 권리의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의 저당권 설정 뭐 부기, 변경 경정 두 부류. 표시, 표제부에는 뭐 부기 없다. 건물 정축했다 무조건 뭐 주. 권리의 변경 경정은 원칙 부기인데 무슨 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승낙서 재판 등본 첨부하면은 부기, 첨부 못하면 맨 끝에 뭐 주 이렇게 항상. 그래서 잘 나온다. 그 이전 설정 변경 경정 그 두 부류. 거의 두 부류, 두 부류. 항상 두 부류가 잘 나온다고. 요도 마찬가지지. 저당권 설정했다. 원칙, 보안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무조건 미친다. 뭐 설정 전후 불문하고,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에만 미치고 이후에는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전후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 한다? 미친다. 예외, 미치지 않는 거. 특약.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당권은, 여러분 정당권은 하면 몇 개 있노? 세 개.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 인위, 권한에 의해서 부합한 물건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딱 보고. 그 다음에 과실. 여러분 과실은 항상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그럼 보통 때는 누가 점유하고 있노? 설정자가. 설정자가 점유하잖아요. 누가 점유하고 있노? 설정자. 그럼 보통 때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고 설정자가 수취하니까 보통 때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근데 경매 신청 후
압류 후, 다시 뭐 경매 신청 후, 압류 후, 실행 후 이런 말 쓰거든. 하면 경매 신청 등기 후, 압류 후, 실행 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끝. 끝. 그렇게 나온다고 두 분이 항상. 그럼 자 보통 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요거는 거꾸로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실행 후에는 실행 후에는 어떻게 한다? 빨리 미친다. 그러지 뭐 간단하게. 요 과실 잘 낸다. 건물 어? 건물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일괄 경매. 원래 일괄 경매 주소가 여기가 일괄 경매 주소다. 일괄 경매 주소는 어디다? 여기다고. 원래는 여기인데 우리 어디에서 많이 했노? 법정 지상권 할 때 있잖아. 360. 시험은 366조에서 나온다고. 근데 원래 일괄 경매가 요 번지는 여기가 번지수다. 되겠습니까? 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네. 아.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토지 일괄 경매되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건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제목까지 공부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자, 물상, 근데 다른 시험에서 보면 요 지금 6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서 주로 이제 물상 대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무슨 대위? 물상 대위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요 기준은, 요기서 기준은 100조 이항 종물은 뭐 이차분 했다는다? 주물. 그럼 주물에 저당권 하면 보안물 종물에도 원칙이 어떻게 한다? 미치는데 100조 이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요 과실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보통 때는 누가 점유하고 있노 빨리 설정자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근데 실행 후에는 점유하고 있어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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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고 토지와 건물은 별도인데 요 그럼 물상대 이제 문제풀이 하려니까 조금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기본 규칙 아까 몇 부류 그렇지 두 부류 세 부류 항상 그거 그럼 문제 나왔을 때도 그거거든 간단하게.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규칙이 뭐가 있냐, 뭐, 항상 원칙이 뭐냐 하면은, 자, 요 집에 불이 났다. 집이 없어져 버리면, 자,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뭐 한다? 요게 돼야 된다고. 요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요게 핵심이다. 뭐, 저당권이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요게, 그럼 집이 없어져 버리면 요 집에 봄이 들어있다. 화재 봉금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요 소멸한 저당권자가 집이 뭐로 바뀌었노? 화재 봉금으로 바뀌었네요. 화재 봉금을 뭐 하면은 압류하면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요것도 아까 중요한 건 요 봉금을 설정자가 손에 돈을 뭐 하기 전에 지기 전에 미리 압류.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응? 그럼 이 봉금 청구권을 미리 압류해야 되네. 그러면 봉금을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도 좋고 누가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누가 압류했을 때는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해야 참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수용보상금 무슨 보상금? 수용보상금 그럼 강제 수용에 대한 보상 해야 돼. 저당권 소멸한다. 협의취득에 한 보상금 하면은 다시 뭐 협의취득에 한 보상금은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협의취득에 한 보상금은 무슨 대위 없다. 조심한데 그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용 강제 수용하는 수용 보상금 하면은 이 저당권 소멸하거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수용 보상금을 뭐 하면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그럼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자, 옆집에 사는 병을 실화로 집 전체가 불타버렸대.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소유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에,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럼 누가 받는
손해배상금을 소유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을 뭐 저당권자가 미리 뭐 하면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잘 나온다. 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요 불법이요 손해배상금. 하지만 근데 요건 그럼 잘 내는 게 매각대금. 무슨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 소멸하고 배당받잖아, 그지? 매각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협의취득, 협의취득 보상금. 요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게. 끝.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협의취득에 대한 보상금은 매매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대금이나 마찬가지다? 어, 그거. 그거. 나왔다, 이 무슨 대위 가지고 된다? 물상 대위.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지, 그지? 요거는 지우면 안 된다, 이거.